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2단계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F단계, G단계 위로 쭉쭉 올라가야지. 그쵸? 오케이. 한결이 3 하기로 했고요. 한결이 3을 열심히 했네요. 오, 저 스펠도 하고 테스트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 스펠 하지 말라 그랬나? 인제는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케이.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DAD. 모여서 무슨 소리가 나나요?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Dad. 오케이. 그래서 D는, 네,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와우. A, 에, 아, 어. 여기서는 뭐가 됐다? 오케이. D는, 드, 그럼 합치면 더드 아닌 것 같은데 데드죠. 들어볼까요? 댓, 댓. 그래서 A가 뭐된 거예요? A가 에된 거죠. 에 합쳐서 뭐가 됐다? 데드. 댓.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얘는 A가 아닌 것 같은데 DISH 한별아 왜 못하겠어? 못하겠어? 여기에 이게 뭐니까 도우니까 이 안에 도우가 있어. 왜 차라리 쓰는 거야? 알았지? 아직 애기야? 선배님? 어? 아직 애기야? 가르마 가르마? 어? 선배 아직 있는 거야? 얘요? 한별이라고 자, 그럼 이걸 하세요. 이건 양별이라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합쳐서 뭐가 됐을까? 소리는. 합쳐서 뭐가 됐을까? 그렇지. 디쉬죠. 디쉬.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디쉬가 되는지 보자. 디는 드.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중에 뭐가 됐을까? E. 그 다음에 SH는 둘이 힘을 합쳐서 She. 그렇지. 합쳐서 뭐가 됐다 그래서 Dish. dish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아직 덜 쳤어? 시험 덜 쳤어? 다 쳤어? 뭐 모르는 배우 다 했네. 오케이. 얘가 그래서 Dish였고. dish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죠. FIRE.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될까요? 오케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F가 가진 소리.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그렇지. F는. 그 다음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서 얘는 뭐가 됐을까? 그렇지. I. 왜 I가 됐지? 소리 안 나는 E가 끝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심심해서 할일 없다 그랬지. 그렇지. 할 일이 없으니까 건너 건너집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 이름 물어본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내 이름 뭐라 그래? I라 그러지.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예요? Phi. 그렇죠? 무슨 소리가 됐다? Phi.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이름이 R이니까 나중에 매길 나중에 다 매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R이 가진 소리는 R이 가진 소리는 R야. R은 뭐다? R.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니까 다 합쳐서 Fire. 됐습니까? Fire. Fire. 는 파이어 된 거고요. 이번에 한결이 시험 친거 보니까 전공보다 훨씬 많이 썼네. 오케이.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일부러 좀 쉽게 냈지. 위에 고르는 거 있고, 그럼 점점 없어질 거야, 고르는 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항상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Fire. 어? 뭘 내게?
오늘은 선생님이 뒤에 바쁜 일이 있고 아마 금요일쯤 줄 거예요. Fire. Fire.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알파벳. FAN. M은 여기 있습니다. M, FAN. 자, 그래서 F, 이거 합쳐서 뭐가 되죠? Fan. 그렇지. Fan. 그래서 F는 무슨 소리 내고?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 한결이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 에, 아, 어, 이제 선생님 네 번째밖에 안 했는데, 뭐, 에, 아, 어, 이, 에, 어, 아, 이, 어. 다 하네. 오, 오, 아, 어. 다 하네.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에, 아, 어인데, 여기서 뭐가 됐다? 선생님, 에. 인쇄된 N은, 그치, 늦. 그러면 합쳐서 뭐가 됐다? 팬. 됐습니까? 팬. 팬. 됐습니까? 팬.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줄까요? L, E, L, E, P, H, N. N, T, E, L, E, P, H, A, N, T. 선별아, 다현능 선생님한테 내고 패드 하세요. ELEPHANT. 얘가 합쳐서 뭐가 되죠? Elephant. 뭐라고요? Elephant. Elephant. 그럼 얘가 왜 Elephant 되는지 보자.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이, 에, 어. 첫 번째 이는 뭐가 됐고? 그렇지. 에. 그 다음에 L은? 어.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이가 가진 소리 뭔데? 인데 힘 빠져서 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 엘라 그 다음에 PH는 따로따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PH나 뭐 SH나 이런 애들은 소리 하나 됩니다. SH는 뭐였더라? She PH는 뭐가 되냐면 F하고 똑같은 소리 돼요. PH는 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원래 가진 소리 뭔데? 인데 힘 빠져서. 그 다음에 N은? N. T는? T. 그럼 이게 무슨 소리 됐어요? Font. 그래서 Ella Font. Elephant. 오케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J하고 D하고 생각이 안 났네. 그치? H, B 생각이 안 났네. 오케이. 가서 패드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그래서 Elephant가 됐죠. 오케이. Elephant. 오케이. 알파벳. EGG. 자, 선생님이 진효야 안 보는 척 하면서 널 계속 보고 있거든. 그쵸? 네가 시험 치는 시간을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 자, EGG.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그렇지. 에, E가 가진 소리. 여기서는. 그렇지. G가 가진 소리. 그. G. 그 G 같은 G라 했죠. 여기서는 그 합쳐서 egg. Egg. 오케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잘하네. 그 다음 알파벳 얘 P 아닌 것 같고 FISH. 자 합쳐서 뭐가 되죠? 그렇지. 뭐라고? fish. F는? I는? 중에서? 그렇지. 그래서? fee. sh는 힘을 모아? sh. 다 합쳐서? fish. very good. Fish.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면 되고. 그리고 쪽지 확인하고 뭘 해야 되는지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 아마 5호를 하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5호를 하면 돼. 알겠죠? 예.
복습할 때도 있어요.